국내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미국발 자이언트 스텝 충격 이후 국내 증시가 연일 연 저점을 써내려 가고 있는데요. 기나긴 겨울이 시작된 걸까요?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마감 시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내 증시가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연저점 다시 써내려 갔습니다. 코스피는 2% 하락한 2,391선까지 미끄러졌습니다. 2,400선조차 지켜내지 못한 건데 종가 기준 1년 7개월 만입니다. 연초와 비교해보면 20%가 넘게 폭락한 겁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더 밀렸습니다. 3.6% 넘게 빠지면서 769선에 마감했습니다. 환율도 무섭게 오르고 있죠. 환율은 오늘 장중 1,295원까지 치솟으면서 외환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준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1,300원까지 고점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주식을 빌려서 샀다가 강제 처분되는 걸 반대 매매라고 하죠. 문제는 이 반대 매매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계좌 열어보기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6월 초 127억 원 수준이었던 이 반대 매매의 일평균 규모가 지난주 하루 만에 300억 원이 넘게 나타났습니다. 연중 최대치인데요. 최근 코스피가 연일 연저점 경신 이어가면서 급락세가 나타난 여파입니다. 시장 하락세에 반대 매매 매물이 쏟아지고 수급은 또다시 악화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통상 반대 매매는 하한가로 먼저 나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증시 하방 압력이 강한 만큼 신용 물량 부담이 낮은 종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만 전자가 현실화되면서 이젠 4만 전자까지 고꾸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1.8% 떨어졌습니다. 58,700원에 마감했는데 52주 신저가 경신은 물론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11월 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말 주가가 바닥을 모른 채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 액면 분할 이후 9만 원대 넘어서면서 이제 10만 원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장밋빛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180도 바뀌었죠. 올해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40조 원이 넘게 증발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6월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팔아치운 주식에는 삼성전자가 단연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비중도 6년 만에 50%가 깨졌어요. 지금 수급이 상당히 꼬여 있는 건데요. 증권가 역시나 목표가 낮춰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기에 미국발 돈줄 제기까지 전방위적인 환경이 녹록치 않다라는 평가인데요. 이에 더해서 인텔 CPU 출시 연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때문에 메모리 업계 일정이 비상등을 켜면서 삼성도 그 여파를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의 주가가 워낙 낮아진 상황인데다 저가 매수 여력 등을 따져보면 4만 전자까지의 추락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질 텐데요. 증권가에서 내다보는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떤가요? 코스피 하단을 둘러싼 증권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 수준이 워낙 저점이라 더큰 하방 경직성은 확보했다라는 전망인데요. 코스피가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상 지금 1배 미만인 저평가 영역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술적 반등 시점에 도달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인플레, 공급망 불안 등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의 악재를 주가가 선반영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인플레 증가율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되기 시작했다. 즉 인플레의 피크아웃 기대 심리는 여전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급망 불안 같은 경우는 거의 해소가 돼서 그동안 하락을 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은 대부분 다 해소가 되어 가거나 완화되어 가는 과정.
근데 지금은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빠지는 거라서 이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이어진 다음에 좀 횡보할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 현황과 또 전망까지 자세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